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의 성 안드레아는 베드로 사도의 동생이며 요한 세례자의 제자였다. 형과 함께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성 안드레아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첫 사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 전통에 따라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 프로토클레토스라 불렸다. 성 안드레아가 어디서 설교하고 죽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순교했다. 성인은 십자가에 밧줄로 묶여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후대에 그 십자가가 X자형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 안드레아는 작품 속에서는 주로 흰 머리와 수염이 있는 나이 많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작품 주제는 순교 장면이 주를 이루며 성인은 X자형 십자가나 그물 또는 물고기를 들고 등장하기도 한다. 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안재민 토마스, 안재범 베드로, 김영수 요한, 이요섭 요셉, 김진홍 우르바노, 박복순 루치아, 쿠프카 요한나, 쿠프카 바울로님의 영원한 안식과 최병희 아니에스, 박종화 안드레아, 장재영 세례자 요한 학사, 김경민 유스티나, 김승화 안드레아, 이오키 마리아, 조용화 안토니오, 조은영 프란치스카, 이상현 안토니오, 이동희 리따, 이정경 가브리엘라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를 보시고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동 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이명진 요셉 사제입니다. 오늘 미사에 함께 해주신 성소원의 회원님들 그리고 교우님들 그리고 또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합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은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웅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간절히 비오니 일찍이 복된 안드레아 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렸듯이 이제는 주님 곁에서 저희를 위하여 영원한 전구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네.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물 전하네.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성 안드레아 사도의 주길입니다. 안드레아는 어부이며 베드로의 동생으로 부르심을 받고 형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뭇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아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며 하느님의 어린 양에 관한 증언을 듣고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드레아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관해 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드레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따랐던 안드레아는 사내답다 또 용감하다는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용감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그리스에서 전교하다가 네로 황제 통치 시기인 60년 11월 30일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정교회 모두 11월 30일을 즉 오늘을 안드레아 사도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인은 복음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5천명의 기적에서 빵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또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뜻을 예수님께 대신 전해드렸으며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크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성인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첫 제자로 묘사되는 어부 네 사람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간결하게 곧바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즉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의 행간에 처음 본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인가 하는 네 사람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일터에 나타나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도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한다면 요즘 쉽게 응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에게 초대하는 것일까? 복음에서는 곧바로라는 표현을 쓰며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을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확신과 새로움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던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는 모습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 자주 듣는 이 말씀, 늘 별다른 감흥 없이 듣게 되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낚는다라는 말에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 올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부들은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씩 낚아 올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들을 잡았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사로잡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라면 우리는 실상 늘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셈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온통 돈으로 보이고 돈 밖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연인과 깊이 사랑에 빠졌던 사람은 그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순간 또 모든 존재로부터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공부와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불안감, 명예, 또 이기심, 욕구 등 세상의 수많은 좋고 나쁜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지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고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에 수많은 방식으로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그물로 건져 올려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매달리는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또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까지 늘 곁에서 기다려주십니다. 어부 네 사람이 비로소 당신을 바라볼 때까지 차분하고 조용하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헤매던 우리 마음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이들을 주님 곁으로 모아드리는 또 한 명의 베드로가 되기를 청해 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내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안드레아 주기를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안드레아는 자기 형 시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성사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저희가 복된 안드레아 사도를 본받아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